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이면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면 차츰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퇴근길부터 경주와 포항, 영덕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이면 울진과 울릉도 독도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쯤이면 차츰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양도 제법 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 10도에서 11도로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이 11도, 포항과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남부 해상으로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연휴의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 중부선 철도 공사장에서 수십 년 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톤의 생활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환경 오염도 문제지만 매립된 쓰레기 더미 위에 철도가 건설되고 있어서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후포면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현장. 야산 곳곳에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쓰레기들이 반쯤 드러나 있습니다.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부터 정체를 알수 없는 쓰레기까지 계곡을 따라 매립돼 있습니다. 쓰레기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10월 초 태풍 미탁이 지나간 직후입니다. 또 그리고 바다로 이렇게 각종 쓰레기들이 흘러 들어오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엄청난 양이 매립돼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철도 건설 과정에서 파헤쳐진 쓰레기가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리면서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공사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된 쓰레기 더미의 높이만 5m가 넘습니다. 계곡 주변에만 수백 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는 수백 미터 떨어진 동해 바다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울진군은 수십 년전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부랴부랴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예전에 보면 읍면마다 뭐 지역마다 이제 비뭐 동네 쓰레기를 매립을 한 그거 알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현장을 한번 우리도 확인해보고 우리가 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세워지고 있는 철도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지만 시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할 때, 네. 여기 뭐 건축도 다 하지만은 무조건 안반 위에다 올려놓게 돼 있습니다. 안전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울진군은 이 일대가 사유지인 만큼 쓰레기 매립 경위를 조사한 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가 이르면 설 전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주시는 마지막 발표회를 갖고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최종 심사에서 외국인들에게 경주만한 역사 문화 도시가 없다며 경주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곳을 선정해 오는 2024년까지 국비 500억 원을 지원해 서울에 몰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포항 사랑 상품권이 특별 할인 판매 6일 만인 지난 18일 발행한 400억 원어치가 모두 판매됐습니다. 포항시는 평소 5%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설 대목을 맞아 제수 용품 구매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 특별 할인했습니다. 앞으로 발행될 상품권은 상시 할인율인 5%를 적용해 판매됩니다.
입주를 앞둔 포항의 한 대규모 아파트가 지나치게 좁게 설계된 주출입구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수차례 건설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됐다며 포항시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오는 31일 입주를 앞두고 얼마 전 사전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새 집 마련의 기쁨은 잠시.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여기저기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하자 투성이었습니다. 샷시 문이 열리지 않거나 심지어 또는 벽에 금이 가 있거나 이런 문제도 계속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하자 요청을 했으나 대우 측에서는 갑질로 일관하면서 미응대, 무응대로 나왔습니다. 특히 공사 단계부터 논란을 불러왔던 주출입구는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시민청원을 올리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시공한 아파트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 위의 수많은 하자들을 보라. 사전 점검 기간에 접수된 하자들은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입주자 완전 이행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라. 해당 지역 동장과 시의원들까지 나와 집단 민원에 적극 대응하라며 대형 건설사의 횡포를 꼬집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의 생각을 또는 민원을 잘 처리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과 보행자 동선 간 격벽을 설치했다며 향후 디자인을 보강하는 등 입주민들이 만족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포항시가 준공 승인을 내주면 건설사의 태도가 달라질 게 뻔하다며 절대 허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이 포항남 울릉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허대만 예비후보는 포항은 제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며 포항을 잘 아는 집권 여당의 준비된 후보로 오랫동안 당선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발전 전략으로 블루벨리 국가 산단에 미래형 자동차 공장 유치와 지곡단지 창업 특구 지정, 영일만 대교 착공, 오천과 송도 해도 등 공단 주변의 환경 혁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주에서 진보 정치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별받고 소외된 계층의 권리 보장과 선진 복지 도시 건설,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과 고교 평준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 주축인 경주 지역 경기가 내수 물량 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 전망도 불투명해 기업 지원 확대와 산업 구조 개편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가 집중돼 있는 경주시 외동읍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산업단지 전체 가동률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물량이 크게 줄었고 구도나 폐업하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로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업계를 포함한 경주 지역의 전체 수출은 28.6%나 감소했습니다. 올해 지역 기업의 경기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경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분기 BSI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61로 전국과 경북 지역 전망과 비교해 크게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BSI 기준의 절반 수준이어서 지역 업체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와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지역 기업들이 수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특히 경주 지역 자동차 부품과 중공업 관련 제조업의 경우 올해도 경영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 전체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어려움을 겪자 경주시가 적극적인 활로 모색에 나섰습니다. 올해 지역기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271억 원을 편성했고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지원 범위도 늘렸습니다.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것이고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또 그 기술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불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산업구조 전면 개편 등 근본적인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27일까지 포항 연호랑 세우녀 테마공원 내 신라마을에서는 전통 민속놀이와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설 다음 날인 26일 경주 황리단길에서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국악 버스킹이 펼쳐집니다. 경주 보문단지 내 호텔과 리조트 등에서도 다양한 명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복을 착용한 방문객은 설 연휴 내내 경주 지역 사적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를 맞아 각종 전염병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는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가축 방역 대책반을 운영하고 전염병 의심축 신고 접수와 긴급 방역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농장 방문이나 형산강 등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해서도 가금류나 야생동물의 접촉을 피하고 호흡기 증상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행정처분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센터가 문을 닫으면 사회약자인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상담 전화가 대폭 줄면서 개점 휴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른바 해산위원회를 꾸려 정리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소문이 나 있고 경찰에서 이미 연계를 안 해주고 다문화센터 이런 데에서도 우리 쪽으로 안 넘겨주고 이런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잘못은 센터가 있는데 피해가 이주여성과 청소년에게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돕고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고 의료와 교육비 지원 공백을 메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에 대한 또 공백들이 발생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있으니까 대구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 촘촘하게 잘 세워줬으면 하는 어떤 생각들입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과 고용 승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주여성인권센터를 대체할 기관을 찾는 일도 시급합니다. 대구시는 정부와 협의하고 다문화 지원 기관들과도 접촉하며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원을 해야지 여기서 그런 부분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큰 대구시가 결자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시의 여성, 가족, 청소년 시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직장맘의 육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맘 SO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맘 SOS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맘, 직장 대리 또는 임산부가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아동 보호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아이 병원 데려가기와 등 하굣길 동행, 혼자 있는 아이 일시 돌봄 등으로 신청자는 건당 만 원의 이용료만 내면 이를 6시간 동안 아이들을 아동 보호사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판매시설과 전통시장, 장애인 복지시설 등 65곳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와 함께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설 명절 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해 안전사고 상황 파악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우리말로 직접 쓴 도산 12곡이 450여 년 만에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산 12곡의 노래를 통해 선생의 자연 사랑과 따뜻한 인간 존중의 정신이 대중들에게 녹아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산서운 선비문화수련은 총회장입니다. 은은한 곡조의 도산 12곡을 합창하며 성인의 가르침을 되새겨 봅니다. 1565년 퇴계 선생이 손수 지은 도산 12곡은 자연 속에서 겸손한 삶을 추구하며 성인의 가르침대로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12곡의 연수입니다. 퇴계 선생은 한문을 모르는 아이와 어른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 우리말로 도산 12곡을 지으면서 노래 곡조는 후대에게 맡겼습니다. 450여 년이 흐른 지난 2018년 한 의사가 가사에 곡을 붙인 노래로 만들면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 작사하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작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곡을 따라 부르면 선생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산서운 선비문화수련회는 앞으로 모든 행사에 이 노래를 재창하고 옛말로 된 가사를 현대말로 다듬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술 행사, 서원의 향사, 집의 제사 이런 모든 행사 때도 항상 이 도산 12곡을 먼저 재창을 하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퇴계 선생의 삶과 가르침이 노래를 통해 좀 더 친근하게 현대인에게 접근하고 녹아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4회째인 벚꽃축제가 지난해 유망축제에서 올해 도지정 우수축제에 선정됨에 따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전국 15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 등의 체험 행사와 함께 길거리 마술과 플래시몹 등으로 축제 무대를 다양하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겹 벚꽃 300여 그루가 밀집한 불국사 일원에서도 벚꽃 축제를 열어 불국사 지구 관광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퇴근길부터 경주와 포항, 영덕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이면 울진과 울릉도 독도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쯤이면 차츰 소강상태에 들겠고요. 양도 제법 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 10도에서 11도로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이 11도, 포항과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남부해상으로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연휴의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